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사는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규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실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계 데이터 연산. 자, 관계 데이터 연산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데이터 연산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대수. 두 번째는 관계 해석. 관계 해석. 자, 관계 대수가 있고 관계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출제되는 이제 유형들을 보면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비교하는 문제. 뭐 관계 대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관계 해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관계 대수에 대해서 좀더 이제 다양하게 묻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연산하고 관계 대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7강까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체 순서가 중요하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특히 개념적 설계에서는 ER 모델이 중요하고요. 자, 논리적 설계에서는 관계형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라는 작업이 추가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이전 시간에 우리 저 논리적 설계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그 작업에다가 정규화라는 작업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정규화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은 이 테이블을 분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런 작업을 정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왜 정규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규화를 하는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관계형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 컴퓨터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구현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프로세스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DBA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응용 프로그래머. 자, 그 사람들은 개발자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도라든지 업무 분장표라든지 업무별 흐름도, 뭐 인터뷰했던 내용들, 입출력 장표, 뭐 기존 시스템에 분석한 결과,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요구사항 분석표라는 것을 만들죠. 자, 이 요구사항 분석표를 일반화시키는 단계가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ER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이 ER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데, 논리적 설계 모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형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관계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관계 스키마라는 것은 릴레이션 스키마. 한마디로 표,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는 특별히 목표 DBMS 이론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관계형이다. 그리고 관계형 중에서 뭐 오라클을 하겠다. 오라클로 DBMS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론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실 이제 정규화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관계 스키마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은 물리적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여러분들,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실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로는 이제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것들도 정의를 해야겠죠. 만일 ID라는 속성이 있으면은 그 ID는 뭐 문자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이즈는 10자리로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야만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정규화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역정규화는 정규화가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라면은 역정규화는 다시 테이블을 결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분리했다가 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느냐?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많이 사용이 되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는 것보다는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정규하는 작업도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정규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든지 관계 대수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이제 SQL. 자, SQL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설계 단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방법인 SQL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SQL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관계 데이터 연산 중에서 관계 대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관계 대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자,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SQL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정규화부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규화 작업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릴레이션 테이블을 이제 분리를 하는데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삽입, 삭제, 갱신. 자, 이런 삽입, 삭제, 갱신을 할때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키워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중복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의 중복 때문에.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을 최소화하지만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 과정에서 그 중복 가능성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리하고, 자, 이런 중복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이 삽입, 삭제, 갱신이라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의 가능성을 줄이는 과정, 작업이 이제 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규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1정규형이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제2정규형. 그다음 3정규형. 이렇게 해서 각 정규형별로 해서 키워드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제1정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1정규형은 반복되는 속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모든 속성이 원자 도메인, 자, 원자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하는 과정을 1정규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회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K001이라는 사람이 수강 과목. 자, 이 사람이 정보 처리와 컴마를 수강 과목으로 신청을 했네요. 그죠? 자,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중복 때문에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원자값이 아니죠. 다중값을 가지잖아요. 정보처리란 값 그리고 컴활이란 값을 지금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자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자 도메인만으로 될수 있도록 테이블이 정규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자, 테이블 분리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왼쪽은 이제 회원 관련된 정보들만 하나 테이블로 만들고요. 자, 우측은 수강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1정규형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주는 이 테이블은 1정규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정규형에 위배되는 테이블이다. 왜 위배가 되느냐? 자, 그것은 반복되는 속성이 있죠.
이런 속성들, 그죠? 원자값을 가지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원자값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분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수학 과목이 이렇게 하나씩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분리하게 되면 이제 회원 테이블은 이제 상위 테이블이 되고요. 자, 수강은 이제 하위 테이블이 되고, 상위 테이블에는 기본 키가 하위 테이블의 외래키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세요. 자, 밑줄로 표시한 것은 이제 기본 키를 뜻하는 겁니다. 자, 회원 번호가 포린 키, 외래 키이기도 하지만은 자, 현재 수항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로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 키이면서 외래 키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키는 제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중복되지 않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왜? 개체 무결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회원 번호를 보시면 어때요? 중복되네요?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 저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기본 키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개를 기본 키 그룹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항 과목과 회원 번호를 묶어서 하나의 기본 키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이 동시에 중복만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보 처리 K001, 컴말 K001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각각의 속성은 중복될 수 있지만은 기본 키 그룹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기본 키 값을 봤을 때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실기 때는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을 하나 짚어주시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정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되는 속성을 제거한 뒤 모든 속성이 원자 도메인만으로 되어 있는 정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정경을 선택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릴레이션에서 일부 속성들의 종속으로 인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여, 자, 중복. 자,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의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현상 때문에 우리는 정교화를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갱신, 삽입, 삭제. 시험에 이상 현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갱신, 2번 삽입, 3번 삭제, 4번 조회.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갱신 이상부터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갱신 이상은 반복된 데이터 중에 일부만 수정되면 데이터의 브리치가 발생을 한다. 자, 이상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자, 이상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모든 속성의 주소를 변경해야 된다. 자, 이상이라는 사람의 이제 튜플이 값이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상이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첫 번째 튜플에 있는 값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튜플은 수정을 못했어요.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 택배를 발송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이상이라는 사람에 대한 물건을 택배 발송할 때는 부산으로 보내야 됩니까? 서울시로 보내야 됩니까? 부산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데이터로 봐서는 서울시로 갈 수도 있겠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언제? 갱신 이상일 때. 삽입 이상. 불필요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강 과목을 MOS라고 추가를 하고 싶어요. 기사 퍼스트에서 현재 개설된 과목이 정보처리 컴활 사무자동화 워드입니다. 여기다가 MOS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요. 개설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자, MOS라고 개설을 해서 과목 내용을 F라고 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회원 번호가 기본 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키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K00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기사 퍼스트에 MOS라는 과목 자체를 개설하는 거지. 이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개설 후에 그 다음 수강 등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MOS라는 과목을 추가할 경우에 불필요한 나머지 이런 데이터들이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삽입 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되겠죠. 뭐 등록한 사람이 없는데 등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삭제 이상,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상이나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 자, 이상이나 사람의 데이터를 쭉 지우고 싶어요. 이 사람이 탈퇴를 했습니다. 자, 지우고 싶은데, 함께 정보 처리 과목 내용이 같이 지워져요. 지우려면은. 자, 이게 분리되면은 여기만 삭제하면 될것 같은데,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상이나 사람이 회원 탈퇴를 했어요. 탈퇴하면은 그 사람의 정보만 지워져야지, 그 사람이, 등록해왔던, 수강 과목 자체, 개설했던 과목 자체가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은 정보 처리를 등록하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삭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분리하란 얘기입니다. 그게 정규화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복될 가능성. 그래서 이 중복되게 되면은 데이터의 이상현상 세 가지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규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정규화 작업은 어떻게 한다? 테이블을 분리한다. 분리. 그 중에서 일정규형은 어떨 때 정규화를 한다? 자, 일정규형은 이제 속성의 값이 원자 값을 가지지 않고 반복되는 속성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속성의 값을 원자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이정규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정규형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조건 일정규형 후에 이정규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뭐두 개씩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계단 하나 오르고 또 하나 오르고 또 하나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화도 일정규형 후에 이정규형을 하는 거지 일정규형 작업하지 않고 이정규형을 바로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일정규형이고 현재 테이블은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속성이 없고 원자 도메인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다가 부분 함수적 종속이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은 이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정규형의 대상은 일정규형이면서 부분 함수적 종속이 있는 상태. 자, 그것은 이정규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은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규형은 결과가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종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적 종속.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이고 완전 함수적 종속이죠. 그러면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어떤 릴레이션 R에서 X와 Y를 각각 R의 애트리뷰트, 자, 속성의 집합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 애트리뷰트 X의 각각에 대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야 된다. 자, 1대1로 해서 X, Y가 대응이 돼야 된다.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회원번호를 알게 되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죠? 자, 회원번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 아이디 알게 되면 이름 알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것을 함수적 종속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원번호, 이름, 화살표로 이렇게. 자, 회원번호를 알면은 이름을 결정할 수 있다. 1대1로 결정할 수 있죠. 회원번호 하나, 이름 하나,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이때를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y는 x의 함수 종속이라고 하고요. y는 x의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x를, 자, 회원번호를 결정자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름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름을 우리는 종속자라고 얘기해요. 종속자.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회원번호가 이제 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름은 회원번호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회원번호가 바뀜에 따라서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종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함수적 종속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테이블에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간에 종속 관계가 있는데 그때 함수적 종속이라는 것은 회원번호 이것을 X라고 하고 이름을 Y라고 했을 때 X를 알게 되면 Y를 결정할 수 있더라. 자, 이것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X를 결정자, Y를 종속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속이라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함수적 종속. 자, 그럼 부분, 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회원번호가 있죠. 자, 회원번호를 알게 되면 뭘알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결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성적을 결정하려면은 결정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적. 자, 성적, 회원번호 알게 되면은 성적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 사람이 수강한 과목이 정보처리 필기일 수도 있고 실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번호와 수강 과목을 동시에 알아야만, 알고 있어야만 성적을 알수 있다는 얘기요. 그 수강 과목에 대한 성적을 알수 있다는 얘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성적이란 테이블 있죠? 지금 기본키가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두 개의 값을 알아야만 유일하게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회원번호를 알면은 이름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회원번호만 여러분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이름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적,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을 이제 정보처리 필기와 실기를 등록했다. 그러면 성적은 80점일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번호만 안다고 해서 80점인지 100점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정보, 속성이 더 있어야 돼요. 뭡니까? 수강 과목까지 알아야만 80점이다 혹은 100점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성적을 보면은 이제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함수적 종속입니다. 기본키 전체에 대해서 종속이 되는 거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회원번호만 알면은 이름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회원번호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기본키죠. 이거는 전체가 기본키. 자, 회원번호하고 수강 과목은 기본키죠. 자, 기본키 중에서 일부, 부분인 회원번호를 알면은 이름을 결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원번호는 이름을 결정 짓는다. 맞습니까? 자, 기본키 그룹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일부로 해서 이름을 결정 짓기 때문에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은 회원번호, 수강 과목, 기본키 전체를 알아야만 성적을 결정할 수 있죠. 이것을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분과 완전의 그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정규형은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 뭘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이름이란 속성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란 속성을 제거해버리면, 분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속성을 분리하면은 성적 테이블은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가 되므로 이 정경을 만족한다. 자, 이게 분리됐다고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은 기본키에 남아있는 일반 속성들이 어떻습니까?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경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정규형 하게 되면은, 아,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로 만드는 게 이정규형이구나라고 머리에 꼭 두셔야 돼요. 자, 그럼 3정규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정규형은 이정규형이고, 자, 그리고 이정규형이라 그러면 1정규형까지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1, 2정규형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비이행적,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 아닌 상태로 만든 것을 3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행적 옮긴다는 얘기죠. 바로 다이렉트로 종속 관계가 아니라 뭐 하나를 거쳐서 이렇게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 B, C가 있으면은 A가 C를 결정하긴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종속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B를 통해서 이렇게 종속 관계가 있는 것을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신청 번호. 자,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신청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신청 번호가 있겠죠. 신청했던 번호. 자, 그 번호를 알게 되면은 회원 번호를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다가 어떤 물품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 그 신청 번호를 받겠죠. 자,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가 그 번호를 전화 상담할 때 알려주면은 여러분들 회원번호, 여러분들 아이디 알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서로 이제 정서적인 관계가 있는 게 맞죠. 신청 번호를 알면은 회원번호가 이제 1대1로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회원번호를 알게 되면은 뭘알수 있습니까? 회원 취미를 알수 있죠. 회원의 정보를 알수 있잖아요. 회원 아이디를 알게 되면은. 맞아요? 자,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청 번호를 알게 되면은 회원 번호를 알수 있고, 회원 번호를 알게 되면 회원 취미를 알수 있는 이런 관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번호가 회원 번호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되고, 회원 번호는 또 회원 취미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청 번호는 회원 번호를 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삽입, 삭제, 갱신할 때. 아시겠습니까? 자, 만일 뭐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서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나머지 수정하지 않아야 될 데이터들도 영향을 받아서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해서 비이행적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회원번호, 회원 취미 속성을 분리하면 신청 테이블은 비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가 되므로 3정경을 만족한다. 회원번호와 회원 취미, 요거는 회원 테이블로 해서 따로 만들면 되겠죠. 회원 테이블. 그래서 분리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이행적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청 번호하고 제품 번호 상에서는 비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가 없죠. 자, 그 다음, BC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정경이고, 자,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결정자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후복기 개념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학번이 있고요. 자, 그 학번에 대응이 되는 이제 과목 그리고 교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자, 프로그래밍을 강의하는 교수가 A도 있고 D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 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요. 자, 001. 자, 자료 구조도 들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들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수강 테이블이에요. 자, 이때 후복키가 무엇인지, 결정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복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후복키는 뭡니까?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의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자, 학번하고 과목을 알게 되면은 튜플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식별할 수 있죠. 자, 보세요. 학번만 알아서는, 우리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001이라고 학번을 안다고 그래서, 자, 이 튜플하고 이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자, 001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튜플 두 개가 딱 검색이 되잖아요. 한 개만 유일하게 식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을 안다고 그래서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떨 때알수 있습니까? 학번하고 과목을 동시에 알게 되면은, 그죠? 학번 001, 그때 과목이 무엇이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때는 튜플, 해당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학번하고 과목이 이제 후보키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학번하고 교수도 이렇게 묶어서 후보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001이고 교수가 1일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 001이고, B일 때, 교수가 B일 때, 담당 교수가 B일 때는 튜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후보키는 이두 가지가 후보키가 되고요. 그 다음 함수적 종속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번하고 과목을 알게 되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교수를 결정할 수 있죠. 자, 과목만 알아서는 교수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왜?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학번하고 과목을 동시에 알게 되면은 교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 교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함수 종속 상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교수를 알게 되면은 과목을 결정할 수가 있죠. 자, 교수 A라면은 그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과목을 담당을 한다. B라면은 자료 구조다. C라면은 자료 구조다. C면은 뭐 자료 구조다. D면은 프로그램이다. 알수 있죠, 그죠?
자, 어떤 과목을 담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 종속 상태가 이렇게 나왔고, 그때 결정자는 요렇게 결정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후보키를 알게 되었고, 결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후보키 요렇게는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교수라는 결정자는 후보키가 아니죠. 교수는 후보키가 될수 없잖아요. 교수 A라고 안다고 그래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튜플이 이렇게 중복돼서 검색이 되네요. 맞습니까? 후보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결정자는 될수 있죠.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는 될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결정자가 교수가 후보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이게 BCNF예요. 자, 교수 속성이 결정자이나 후보키가 아니므로 교수 속성을 분리하면 수강 테이블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므로 사정경을 만족한다. 만약 교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교수가 없으면은 이제 나머지가 모두 이제 후보키면서 결정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BCNF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정자란 얘기, 후보키란 얘기가 나오면은 BCNF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사정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정경이 다 끝났다고 봤을 때 다치종속이라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다치종속.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적 종속은 이해를 하시겠죠? 아이디를 알게 되면 주인번호를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다치종속이 뭐냐? 자, 다치종속은 한 번에 여러 개가 대응이 되는, 여러 개가 종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디하고 수항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이디가 A001이다. 이 사람은 수항 과목을 정보 처리 필기, 자, 정보 처리 실기, 자, 이렇게 수항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001을 알았을 때 이렇게 여러 개하고 대응이 될 때, 속성 간에 이것을 다치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다치종속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하나만 대응이 돼야지 완전 종속 관계에 있어야지 이런 다치종속 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치종속의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기법은 이렇게. 자, 종속은 이렇게 표시하죠. 자, 종속은 1대1이잖아요. 다치종속은 1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다치종속이라는 얘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정기용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조인 종속성이란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정규화 절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규화 테이블. 자, 테이블에서 원자값, 속성이 원자값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을 1정규형. 자, 완전 함수 종속 상태로 만드는 것을 2정규형. 자, 비이행적 함수 종속 상태로 만드는 것을 3정규형. 자, 모든 결정자가 후복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BCNF. 자,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을 4정규형. 자, 조인 종속성을 이용하는 것을 5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원, 완, 비, 결, 다, 조. 이렇게 앞글자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규화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테이블이 3정규형 상태라면 1, 2정규형은 자동으로 만족한다. 3정규형 상태라는 그 자체가 1, 2정규형을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자, 정규형들은 이제 차수가 높아질수록, 1정규형에서 5정규형까지 점점 차수는 높아지는 거죠. 만족시켜야 할 제약 조건이 증가된다.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화는 논리적 처리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죠. 자, 정규화의 목적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상에 있어 삽입, 수정, 그리고 삭제 결과 생기는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데 있다. 자, 정규화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자, 레코드들의 관련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성 기법이다. 자, 속성들끼리, 속성이 여러 개가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자, 속성이
기본 키를 기준으로 해서 종속 관계를 맺는 거는 관계 없는데 뭐 부분 함수 종속이라든지 뭐 이행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치 종속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정교화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하여 릴레이션 조작 시 문제를 일으킨다. 뭐 그런 그 이유죠. 그죠? 정교화를 하는 이유가 중복을 제거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정교화되지 못한 릴레이션의 조작 시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테이블을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회원 정보, 그리고 수강 정보, 이것을 하나의 테이블로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해야만 이상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회원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고 싶은데, 뭐 같이 입력이 돼야 된다든지, 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바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테이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하나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관계 데이터 연산, 자,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SQL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SQL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연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차이점이 나와요. 관계의 대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을 주고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수많은 테이블들이 있죠. 자, 이것은 회원 테이블이다. 자, 이것은 수강 테이블이다. 자, 이거는 강좌 테이블이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자, 여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테이블 간에 어떤 연산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관계 대수는 여기서 어떻게 연산을 할 거냐? 어떻게 연산을 할 거냐? 이 절차 중심의 언어가 관계 대수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기존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중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그 절차, 어떤 순서대로 해서 결과를 만들 거냐? 자, 그 절차를 중심적으로 하는 언어가 관계대수예요. 관계대수. 자, 그럼 관계해석은 뭐냐? 관계해석은 자, 회원이 어떤 강좌를 어떻게 수강을 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만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만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래서 결과 중심에 결과 중심. 그래서 비절차적 언어.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 어떻게 해서 결과를 만들 거냐? 그런 연산자와 관련된 거고요. 자, 비절차적인 언어인 관계 해석 같은 경우에는 결과 정의를 하는 것이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자, 관계 대수는 이제 분류가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고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어요. 자,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관계 해석은 튜플 관계 해석이 있고요.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자, 관계 대수는 특별히 SQL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요. 자, 관계 대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SQL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동등하다. 자, 뭐그 중심적인 게좀 다르죠. 절차를 중심하고 결과를 중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동등하다. 자, 관계 해석으로 표현한 식은 관계 대수로 표현할 수 있다.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 대수의 종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순수 관계의 연산자,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집합 연산자, 집합은 아시죠? 교집합, 합집합, 뭐 차집합,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카테이션 프로덕트는 이제 곱하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험에는 관계 데이터 연산 중에서 자, 관계 대수가 있고 관계 해석이 있는데 관계 해석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게 아니죠. 결과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 연산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 거냐라는 것을 시험에서 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 대수를 좀더 상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계 해석은 지금 이제 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관계 대수 중에서 셀렉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자,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검색하는 것이다. 자, 기호는 그리스 문자로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을 한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강생 테이블 있죠?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자, 김길현이라는 사람의 튜플 정보를 알고 싶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수강생 테이블이 있는데 자, 김길현이라는 사람의 과목과 주소와 수강료 이름 해서 자, 이 값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느냐? 셀렉트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셀렉트. 아, 그때는 튜플이 검색이 된 거예요. 튜플. 그래서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연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식은, 명령어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시그마,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릴레이션 이름. 그래서 시그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김길현이다. 자, 이게 속성이죠. 자, 속성이 김길현일 때, 그때의 수강생 테이블에서 그때의 튜플들. 자, 이것을 검색하라. 자,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속성이 이름인 김길현. 그때의 값이 김길현인 그때의 튜플을 검색하라. 자, 이거 계속 제가 뭐 셀렉트라든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말씀을 드릴 건데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행인지 열인지 시험에 나오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암기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렉트에서 S를 생각하십시오. S.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떻습니까? 가로죠, 가로. 맞아요? 가로. 그래서 행, 수평적인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 시그마, 이것도 나오거든요. 시그마의 시자를 생각하십시오. 발음이 S죠. 그렇게 해서, 셀렉트는 시그마, 그리고 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프로젝트 말씀을 드릴게요.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속성. 프로젝트는 속성이에요. 속성을 검색하는 겁니다. 자,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속성, 릴레이션 이름. 그래서 파이,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수강생. 이렇게 하면은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름 속성을 검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그 셀렉트하고 비슷하죠. 셀렉트는 이제 열이고 행이고 프로젝트는 이제 열이 되는 겁니다. 또 암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P 생각하시면 돼요. P 프로젝트의 P 열이 되죠. 먼저 위에서 아래로 열 열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속성 열 수직적인 연산 그리고 파이 할때 파이를 P 발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하고 관련이 있고 기호로 프로젝트는 파이 그리고 열 속성을 검색을 한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조인은 두 개의 릴레이션 A와 B에서 공통된 속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죠? 회원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으면은 자, 회원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자, 정규화 과정 거치게 되면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떤 학생이, 어떤 회원이, 어떤 과목을 수강한다. 자,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조인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조인을 하려면 공통되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값, B 속성, 이게 조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뭐, 회원과, 그 다음, 자, 수강이란 테이블이 있으면은, 뭐,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 자, 여기도 회원 아이디가 있고, 여기도 회원 아이디가 있으면은,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조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질 때, 자, B1, 그리고 또 B1이 여기 있네요. 자, B2, B2, B2.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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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조인 속성이 같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이 있고요. 이퀴 조인, 동등 조인이 있습니다. 자, 동등 조인은 공통되는 속성을 중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B가 두번 있죠. 자, 그럼 내추럴 조인은 공통되는 걸 제거했어요. A, B, C. 보기 좋은 건 어느 겁니까? 이거죠, 그죠?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게 낫죠. 자연스러운 조인이다. 내추럴 조인이다. 자연스러운 것은 중복을 제거한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비전, 나눈다는 얘기죠. 자, 나누어지는 릴레이션인 A는 릴레이션 B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결과 릴레이션이다. 자, 실제 예를 들면 가장 쉽습니다. A 나누기 B. 자, 그럼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B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값들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B1, B2죠. B1과 B2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B1, B2. 자, 공통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뭡니까? A1이네요. A1. 자, 그다음 B1, B2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A5, A5.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A1, A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B1과 B2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B1과 B2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A1이잖아요. 자, B1과 B2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A5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B1과 B2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집합 말씀드릴게요. 자, 합집합은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예. 자, 요렇게 합치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져오고요. 그다음 가져오고 A2, B3. 자, A1, B1. A1, B1은 한번 찾았었죠. 자, A2, B1. 이렇게 A2, B3. 여기 있었고, A3, B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 저 집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하고 B 있으면은 1, 2, 3. 그 다음 4, 5가 있으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가 되죠. 중복은 한 번만 표시하는 거죠. 자,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통되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있네요. 그 다음 요렇게. 그래서 결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관계대수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자, 집합이라고 할 때는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자, 연산에 참가하는 두 개의 릴레이션 차수하고 도메인이 같아야 돼요. 차수하고 도메인. 차수가 뭡니까? 속성의 개수죠. 보세요. 하나, 둘, 두 개죠. 그리고 도메인 A라면은 그 도메인 범위가 같아야 돼요. B라면은 또 도메인 범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산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차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란 얘기죠.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1, B1 있네요. 빠지고 A2, B3 빠지고 남는 건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이제 튜플을 곱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1 이렇게 만들고 B2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A 릴레이션 튜플 수가 두 개, B는 두 개라면 결과는 항상 4가 됩니다. 왜? 곱하기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 시그마,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의 시자 생각하시면은 S 발음 생각하셔야겠죠? S 생각하면은 가로, 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select.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할 순수 관계 연산자. 자, 순수 관계 연산자, 뭐, select, project, division은 맞죠? 링크는 아니죠? 정규화의 의미로 틀린 것은 자 라번이 틀렸습니다. 쭉 읽어 보시면은 합쳐야 하는지 자 정규화는 합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분리죠. 어떻게 분리할 거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고요. 4번 다음 관계 대수 문장의 의미는 자 이건 파이고 이거는 시그마요. 시그마하고 파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괄호 안에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테이블에서 학과가 전산인
그때의 튜플들을 검색하라. 이렇게 되겠죠. 전산. 자, 학과가 있으면은 전산도 있고 비전산도 있겠죠. 그때의 튜플, 요것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때의 이름, 이름 속성. 그때의 이름 속성을 검색하란 얘기죠. 자, 이름 있으면은 그때의 요 값만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자, 전산학과 교수들의 이름을 검색하셔. 이게 적당하겠네요. 5번, 릴레이션 R에서 R에는 10개의 튜플이 있고, 자, 다른 릴레이션 S에는 5개의 튜플이 있을 때, 2개의 릴레이션 R과 S의 교차곱, 카티션 프로덕트, 곱하기 얼마입니까? 50.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며 결과로는 릴레이션의 수직적 부분 집합 뭐예요? P 생각하셔야겠죠. P 프로젝트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데이터의 종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는 삭제, 삽입, 갱신이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은 종속, 이게 틀렸어요. 종속이 아니고 중복이죠, 중복. 중복되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이상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충분한 함수적 종속. 자, 충분한, 이것을 완전이라고 봅니다. 완전. 완전 함수적 종속, 몇 정규형입니까? 2 정규형이죠. 제3 정규형에서 보이스코드 정규형, BCNF. 자, 보이스코드 정규형으로 정규화하기 위한 작업. 자, BCNF에서 뭐 합니까?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하는 거죠.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게 BCNF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3 정규형인지 BCNF인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3 정규형에서 BCNF로 정규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BCNF가 3정규형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NF 정규화할 때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어떤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종속성 뭡니까? 5정규형.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관계 대수 연산이 아닌 것은 포크.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이다. 자, 관계 해석은 뭡니까? 결과 중심이죠. 비절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절차적. 그래서 어떤 연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연산은 뭡니까? 과정이죠. 맞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절차 중심일 때 우리가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13번. 어떤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는 릴레이션. 자, 원자값. 자,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1정규형이 되겠죠. 자, 정규화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릴레이션을 분해하여 연산 시간을 감소시킨다. 자, 정규화를 하는 목적. 물론 분해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자, 분리하는 건 맞는데 연산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 말은 틀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릴레이션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와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자, 하나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찾는 것과 두 개에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인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리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여러 가지 무결성 유지는 좋겠지만은 시간은 좀더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이 말이 틀렸죠. 자, 다음 중 SQL의 합집합 연산이 제대로 수행되는 경우는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 두 테이블에서 속성 개수가 같고 자, 속성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차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차수가 같고 그리고 대응되는 각 속성들의 도메인이 같으나, 자, 도메인까지는 같아야겠죠, 그죠? 자, 속성명이 다른 경우, 자, 속성명이 다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속성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집합을 하는데, 자,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소문자 B,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속성의 개수,
차수와 같으냐, 그리고 A와 대응되는 A, 소문자 A가 그때의 도메인의 범위가 같으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6번, 관계 해석에, 관계 해석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관계 해석은 뭡니까? 비절차적이죠. 자,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결과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무슨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자, 그것이 중요하단 얘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관계 대수의 연산 중에서 두 릴레이션의 교차곱, 자, 교차곱을 수행하기 때문에 두 릴레이션의 공통 튜플 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제 교차곱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곱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2행이고 2행이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4행짜리 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공통된 튜플이 상관이 없이 단지 튜플과 튜플의 교차곱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규형은,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도메인은 원자값이고,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1정규형이죠. 자,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기본키에 대해 완전 함수 종속, 완전 함수 종속, 여기까지는 2정규형.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제거되었다. 자, 이 말은 비이행적 함수 종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정규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1정규형입니까? 2정규형입니까? 3정규형입니까? 자, 결과는 3정규형이겠죠. 왜냐하면은 3정규형이란 얘기는 1, 2정규형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수의 프로젝트 연산의 연산자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문제죠. 암기하는 요령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로젝트 할때 P, 그리고 파이 할때 P, 같은 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정규와, 자, 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여 그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정규화를 거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죠?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규화의 목적은 각 릴레이션의 분산된 종속성을 하나의 릴레이션에 통합하는 것이다. 저 맞는 설명 같기도 한데 틀렸죠. 자, 통합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규화는 뭡니까? 정규화는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는 정규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자, 이상현상은 데이터들 간에 존재하는 함수 종속의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 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정규화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이 야기되어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정규화를 잘못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중복이다, 종속성이다, 자,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정규화 과정 중에서 1정규형에서 2정규형 되기 위한 조건은, 자, 1정규형에서 2정규형, 자, 키워드만 기억을 하셔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정규형을 만족하고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완전 함수적 종속되어야 한다. 자, 이게 2정규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